자, KB 오텐텐 주력이죠. 금쪽 같은 희망 플러스, 그리고 금쪽 같은 잔여 플러스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담보가 있는데요. 상품은 넘어갈게요. 자, 원조 오텐텐은 다르다. 삼성화 화재에서도 드디어 오텐텐처럼 나왔어요. 몇 프로? 최대 28%까지. 자, 원조 오텐텐 보험료 1위, 체증형 탑재로 보장 강화. 네, 그리고 업계 유일하게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 계약 전환 제도는 DB가 먼저 썼는데 계속 315, 325, 335, 345, 355로 계속 보험료가 내려가는 거. 자, 3대 진단, 수술, 간병인, 체증형 탑재가 됐고요. 오텐텐, 금쪽 희망 플러스, 금쪽 자녀, 오텐텐으로 체증형과의 만남, 타사 동일한 보험료로 오텐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금쪽 자녀, 11대 감염병이죠. 9대 감염병, 특히 수족구,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11월달에도 저가 가동, 떨지마, 중년 남성 전립선화 2만원, 중년 여성 2만원 플랜, 그리고 금쪽이 충수염 200만원 플랜, 그 ENO 보험으로 요즘에 3개월 고지 안하고 두 달만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한 ENO 보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도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종합 넘버원 오텐텐 플러스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5년 고지형인데요. 6년, 7년, 8년, 9년, 10년 넘어갈수록 계속 어떻게 된다? 일단은 할인을 계속 받을 수가 있다. 월 보험료는 10만원이라고 하면 추가 할인이 계속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KB는 총 납입한 보험료가 1801만원, 하지만 D사는 2400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거 말고도 일단은 갭은 590만원. 야, 갭이 590만원이면 나중에 맛있는 거 사먹어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오텐텐 몸이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건강하면 29% 저렴한 오텐텐, 29% 저렴한 보험료를 활용해 10년 뒤에 1.5% 체증된 보장으로 꽉꽉 채워주면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체증연 담보도 좋은데 비싸서 가입 못하겠네요. 그리고 오텐텐으로 하시면 지금 같은 값으로 10년 뒤에 1.5배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타사에는 29% 저렴하고 오텐텐은 10년 뒤에 1.5배 큰 보장, 그 체증형으로 DB처럼 뭐 진단비나 아니면 수술비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진단비나 수술비로 DB처럼 그렇게 가입을 하셔도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압도적인 1위 건강증진형 보험이에요. 오텐텐 원조는 KB. 네, 알겠습니다. 네, 그만 자랑하시고 건강증진형,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나 부가서비스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업계 건강검진형, 건강증진형이죠. 건강검진형이 아니고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 오텐텐, 그 다음에 S사에서도 이번 달에 판매가 됐고, 그 다음에 S사가 여기죠. 그 다음에 아직 딴 데 판매가 아직 안 됐습니다. DB 현대 매치는 안 됐습니다. 이거 전사들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가입 후 무사고 시 계약 전환, 그래서 KB가 있고 타사는 없다. 가입 후 이거 DB도 있는데, 건강한 분들이니까 당연히 가장 저렴해야죠. 2040 건강한 분들께 가장 저렴한 KB 오텐텐으로 추천해드리고 있고, 타사 대비 거의 20-30% 정도 압도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자, KB 오텐텐 타사 어린이 보험과 비교해보면 남면 때문에 7만원을 더 내, KB가 14만원, 현대는 21만원, DB는 19만원. 보험료가 너무 비싸죠? 총 보험료는 납입 면제 때문에 1700만원을 더 내? 말도 안 되죠. 전 절대 못 내요. 두 상품 모두 장점이 있으니까 둘 다 가져가세요, 고객님. 가족력이 있으면 납입 면제가 좋은 어른의 보험으로, 아니면 특별한 가족력이 없으시면 고지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아낄 수 있는 오텐텐. 서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11월에 네, 지금 KB ENO 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3개월 이제 안 봐요. 2개월만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만 보기 때문에 새로 ENO, 그래서 처음에 두 달 이내에 입원 수술 재검사, 그냥 중간에는 1년, 2년, 3년, 5년
마우스가 삐뚤어졌네요. 이제 지금 2번 수술 이렇게 해서 상품 구성으로 가능하고 681개의 경증 예외 질환 즉시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255나 235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이제는 1 플러스 1 세트가 판매가 정답이에요. 2대 질환 수술비 치료비까지 그래서 255 5슬간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뇌혈관 납입지연 예 여러가지 112대 암수술비 뇌혈관 같이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암담보는 KB 실버암이죠. 그래서 60대부터 90대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통화 암진 낭비.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항암 방사선 500, 약물 치료비 500, 항암 방사선 500, 표적 항암 5000,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5슬간이랑, 그 다음에 실버암, 이렇게 해서 60대 기준은 9만원. 255 슬간과 실버암이 만나면 암진단비가 최대 23%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병자 체감. KB 업계 최대 즉시 인수예요. 그래서 KB가, 유병자가 가장 좋은 이유는 681가지가 일단은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고지하고 가입해도 큰 문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즉시 인수 681개. 대박이죠? 중증 간편 플랜 운영이에요. 그래서 315, 325, 355 고객님들 어깨 최고의 가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심장질환 일단은 알고 팔자. 네, 그래서 전체 심장질환 중에 허혈성 비중은 뇌졸중보다 작습니다. 뇌졸중, 허혈성,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쪽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뇌혈관, 심장질환 100% 보장하는데 뇌졸중 61.2% 이렇게 바뀌고요. 또한 심장질환, 심부전, 세동, 빈맥 이렇게 해서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심혈관 진단비도 그다음 부정맥 진단비도 넣으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61세 이상 가입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많은 사람들 아픈데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분들. 근데 보험료는 또 비싸고 그렇다니 가입 한도는 또 작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지금 6090 저렴한 현대해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비교해서 준비하셔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을 위한 필수 간병보험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을 위해서 일단은 보험 가입을 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간병보험 76세에서 90세까지 네,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도 되고 상해든 질병이든 어르신분들 76세에서 90세까지 간병이 간호간병 그래서 KB에서 준비하셔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 255 납입 미적용 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보험료가 2만원대 3만원대 말이 안 돼요. 보험료가 이렇게 해서 간호간병이랑 그 다음에 일반 병 간호간병이랑 간병인 사용일당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업계 최대 681가지 경증 예외질환 즉시 인수가 255, 235도 가능하고 1개월 경과 기간 없이 즉시 인수가 가능하다. 자, 유병자도 2만원대의 활동량 플랜이에요. 그래서 중년 남성 전립선암 플랜이에요. 그래서 전립선암 특히 일본에서 이미 5, 6년 전에 발생한 발병률 1위가 전립선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암 1000만원, 특정암 1000만원, 표적 다빈치 치료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 다빈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술만 한다고 끝낸 게 아니죠. 항암 방사선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만 몇천원, 2만원대로 훅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다. 네. 그 전이암 1000만원, 나머지 다 여성분들 유방암, 자궁적출, 요실금 이런 거 다 넣어도 보험료가 여성분이 좀 더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거의 뭐 보험료가 뭐 2만원, 3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업계에 누적 없는 수술비, 치료비 플랜이에요. 그래서 2만원대로 일단은 활동량이 있고 월 2만원으로 충수염, 맹장 수술 시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200만원 플러스 알파 플랜으로
다 넣으셔도 가입이 가능하다. 충수염 수술 12대 소화기, 그 다음에 종수비 2종, 충수염 5종, 아 충수염 2종, 그 다음에 기타 치료 급여, 상해 질병 치료비 플러스 알파로 보험금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입하면 완전 대박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또 이 또 펫보험, 삼성화재 DB 멜치에서 펫보험, 일단 KB보험도 펫보험이 나왔어요. 어디가 정확하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 보시고 펫보험도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쪽으로 저 보험왕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